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 부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온 열방에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수아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본문이 이제 짧은데 짧아서 먼저 지금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목록 가운데 오늘 삭개오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백부장과 그리고 오늘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삭개오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이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인데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다 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세금들을 걷어서 자기들의 로마 그 당국의 일을 정부의 일을 해줄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다 그러면 일단 심지어 재판장에서 재판에서 증인을 설 수 없어요. 세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그 다음에 또한 부자라 그랬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세리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돈이 많고 부자이고 세리장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래서 뭐 창기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위치가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키가 작았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키가 작고 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씀을 하지 않는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징을 설명할 때 키가 작았다. 키가 작고 돈이 많고 부자이고 세리장이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1차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격리된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수군거릴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 그러면 죄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거둬들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 있는 이 삭개오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셔야 되겠다 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혹은 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루 계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삭개오의 집이 천국이 된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시고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드렸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자기 집을 천국을 만들어 버렸을까요? 어떻게 구원이 자기 집에 임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 키 작고 그냥 세리장이고 그냥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삭개오 형제는 정말 칭찬받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봤을 때 삭개오 집에 지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이 세리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몸소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겠죠. 예수아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겠죠. 세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이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별의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의 안에 그 믿음이,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고 소식이 들렸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직접 뵙고 싶어서.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중들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는데 그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분을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그 마음이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을 만나기 싫고 예수를 만나기도 싫고 그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언젠가 구원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들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메시지를 듣고 나사를 보십시오.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희미한 이야기를 듣고도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삭개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아시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시겠구나. 그러면 저쪽에 가서 내가 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만큼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겁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메시아를 갈급했던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주님이 거기 가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요. 지금처럼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가셔야만 되고 여행을 하시면 피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셔야 되는 곳만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만 가신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만 가신 거예요. 지금 삭개오 그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그곳에 가게 하신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들끓었어요.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 키도 작아서 보이진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갑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메시아, 오로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서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메시아여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꼭 전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삭개오 안에 다짐을 하고 그 메시아를 만난다면 내가 해야 될 말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절박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도 저 아마존 저 밀림 그 끝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듯이 삭개오를 찾아갔듯이 주님이 어디 있어도 찾아가십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도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저 북한 땅에 있어도 저 중국 땅에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셔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열방의 삭개오들이여 지금 주님이 당신께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에게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삭개오가 천국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 내려와라.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삭개오들이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집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너무도 보고서 올라가 있다가 조금 내려다 뛰어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늘 구원받을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정이 그 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그 메시아를 만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래 왜 그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셨을까요?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말씀만 하옵소서. 세리장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번역본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삭개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속에 삭개오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그 삭개오의 마음 안에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고 선포였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삭개오가 예수아 앞에서 예호수아 같은 이름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아 앞에서 예호수아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갖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와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 그리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제가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려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삭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속여서 빼앗고 돈이나 착복하고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 마음을 먹었던 먹고 있는 이삭이요. 그래서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메시아를 만나서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열방의 삭개오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열방의 수많은 이 삭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수많은 직업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내가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나 속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세리장이지만 사람을 속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삭개오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에 대한민국에 이런 삭개오와 같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를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메시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모든 직업군에서 이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모든 이 사회 곳곳에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열방의 삭개오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자기 집을 천국을 만든 삭개오, 자기 집에 구원이 임하게 만든 이 삭개오, 열방의 삭개오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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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이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그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열방에서 이 삭개오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교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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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직업군에서 이런 삭개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썩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삭개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 열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열방에서 삭개오를 깨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부와 지혜가 주께 있습니다.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교회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삭개오드리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음 주에 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